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쉐보레 올류말리브 1.5 터보 LS 디럭스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이 16년 6월에 등록해주신 2017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6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99만원 상당의 선택 옵션 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선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시면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볼게요. 본넷 쪽 역시나 관리 상태 좋습니다.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뭐가 묻은 거고요.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제로 맞췄고요. 앞쪽 6.10으로 75% 정도 남았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도 살펴볼게요. 네, 도어 쪽에 문콕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네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뒤쪽 6.09로 뒤쪽도 75% 정도 남았고요. 후면 테일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 이제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트렁크 내부분만 살펴보시고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고요. 2열 폴딩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쪽도 살펴볼게요.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시면 브라운 시트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가죽 컨디션 좋습니다. 계기판 보도록 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6만 685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시면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위쪽 보시면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도 잘 되고요. ECM 룸밀러 있고 하이패스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 AV 시스템 들어가 있고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네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요. 에어컨 조절 가능하시고요. 쭉 보시면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이동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넓습니다. 앞쪽 보시면 시가잭으로 충전도 이용 가능하시고 바닥에는 코일 매트 깔려 있고요. 가운데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고 다음으로 시트 컨디션도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엔진 쪽 살펴볼게요. 네, 쭉 살펴봤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도 적정량 있고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전 검사대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그 앞으로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쭉 살펴볼게요. 아래쪽에서 쭉 살펴보시고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쉐보레 올류말리브 1.5 터보 LS 디럭스 모델 살펴보았고요.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